파인애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 배가 은근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지금 20주, 21주인데 배가 거의 이 정도? 진짜 많이 나왔죠. 계속 배가 잘안 나오다가 한 20주부터 훅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주인데 갑자기 막 조금씩 막 되게 많이 나와요. 허리선이 일단 사라졌고, 허리선 사라졌고, 여기가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배가 되게 땡겨요. 밥 먹고 나서도 배가 엄청 팽창되는 느낌이고, 하루하루 컨디션도 다른데 되게 배가 좀 여기 아래쪽이 아픈 날이 있고 또 괜찮을 때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씻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숨차요. 튼살 크림. 요거 튼살 크림. 그래서 얘를 마사지 하듯이 발라줍니다. 여기 밑에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배꼽 아랫부분. 여기도 그래서 발라주고 있어요. 배가 진짜 많이 나왔다. 제가 그래도 티가 많이 안 난 편이었는데 20주가 딱 지나니까 배가 조금씩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얍! 제가 아직 오일은 안 바르고 있는데 오일도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점점 나오면서 보습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크림만으로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오일을 하나 사야 되겠어요. 됐다.
귀여워. 오빠 다 하셔야 돼. 아, 정리한 거야. 구름아. 여기 좀 봐줘. 심하게 나더라고. 그거 이제 막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었어. 사실 어제가 제일 맛있던 날이었는데 내가 너 먹을 줄 알고 안 먹고 있었는데 그냥 어제나 엊그저께 먹었었으면 딱 맛있었을 거야. 근데 딱 오늘 내가 깔려갔는데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바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내부가 썩기 직전 있지. 서행하세요. 그래서 똥냄새가 나더라고 바나나에서. 그치만 내가 먹고 우유랑 먹어버렸지. 진짜 설사할 수도 있어. 쉬어.
아, 왜 이렇게 춥지, 근데? 괜찮아? 응. 이게 하루예요? 세금 다 떼고 그냥 실제 받는 게. 너무 근데 힘들잖아. 아니, 오히려. 내가 많이 나오긴 했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네, 들고 있어, 이렇게. 봐봐. 다시 해봐, 다시. 아,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응. 너 몰랐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우리 이제 임산부처럼 보인다. 아니, 집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응. 이제 임산부처럼 보여. 다시 한번 대봐봐. 옆으로. 어떡해. 이제 앞으로 3개월만 버티, 4개월만 버티면 되나? 약 4개월이네. 조금만 고생해.